독립군이 세로토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독립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로토가 전투의 승리로 독립군에게 아주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 선물이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이끄는 결정적 한 방이 됩니다. 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미국을 영국과의 질긴 고리에서 떼어놓은 것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세로토가 전투에서의 승리는 독립군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결정적 한방이 무엇이냐? 바로 세로토가의 전투에서 승리로 인해서 프랑스를 독립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 지도자들은 해외 도움 없이는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줄 가장 강력한 동맹국은 어디 있을까? 프랑스라는 걸 알게 되죠. 프랑스는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나라였고, 영국이 자신들의 제국의 결정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이 가장 많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프랑스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까? 처음에 프랑스는 미국에 아주 긴급한 물자를 공급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승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 이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접 원조와 외교적 승인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향합니다. 프랑스 외무상 베르겐 백작은 미국이 승산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라. 그러자 프랭클린이 세라토가에서 영국군이 패배하고 독립군이 승리한 것이야말로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1777년 12월 초에 세라토가 소식이 런던과 파리에 전해지자 충격을 받은 영국 총리 노스경은 독립군에게 또 다른 평화안을 제안합니다. 식민지인이 전쟁을 그만두기만 한다면 제국 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인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베르젠 백작은 미국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프랑스가 영국을 압도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1778년 2월 6일 베르젠 백작은 미국을 공식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쟁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이때 들어간 프랑스 자금이 약 13억 리브르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지난번 나폴레옹 전쟁 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프랑스는 독립전쟁에 퍼부은 전쟁 비용 때문에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고, 독립전쟁에 파병을 갔던 프랑스 군인들이 미국의 자유와 해방 정신을 배워와서 프랑스 혁명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까지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프랑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영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스페인, 네덜란드도 프랑스에 합세해서 미국에게 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영국과 맞섭니다. 심지어 프랑스가 독립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군과 원정군까지 제공합니다. 독립전쟁의 마지막 결정타는 독립군의 성장과 프랑스군의 참전이었어요. 초반에 영국은 독립군과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식민지 중에서 아직 영국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전쟁이 고립되었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민간인이 전쟁에 얽히게 되었고, 영국의 바람과는 달리 독립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당시 북부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였죠. 1778년 5월 영국군 헨리 클린턴 격이 윌리엄 하우 장군의 뒤를 이어 하우 부대를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후퇴시킵니다. 영국군은 이곳에서 1년 이상 주둔했는데 그 사이에 독립군 조지 로저스 클라크 원정대를 이끌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영국인과 원주민에게서 일리노이 지역의 여러 정착지를 탈환합니다. 영국군은 상투적인 재래식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독립군의 계속된 게릴라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남부를 공격해서 친영국파 군대를 확보한 다음에 버지니아를 차지하자고 한 것이죠. 남부에서 영국군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버지니아를 침공하면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버지니아에 있는 요크타운을 점령해서 영국 해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남부주는 영국군 지휘관으로 선택된 콘월리스 경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캠던으로 침투해 1780년 8월 16일 독립군을 섬멸합니다. 급해진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과 독립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던 나데니얼 그린을 남부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린 장군이 남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의 형세가 이미 영국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780년 10월 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노스 캐롤라이나 경계 부근에 있는 킹스산에서 독립군 소총병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1,000명이 넘는 콘월리스 경의 지원군을 제압합니다. 전쟁에 도착한 그린은 전면적이고 통상적인 전투는 피하면서 독립군을 기동력 있는 파견 부대로 나누어 콘월리스를 혼란시키고 화를 돋굽니다. 이때 그린의 전략도 중요했지만은 독립군이 이런 기동 분산 전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병을 얻은 그린 장군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노스캐롤라이나의 길퍼드 코트 하우스에서 영국군과 맞서 대격전을 벌입니다. 영국군은 이때 너무나 많은 병력을 잃어서 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전투를 포기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대신 버지니아 내륙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남부 병력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군은 요크타운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기로 합니다. 그 결과 영국군 주력이 요크타운과 뉴욕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군이 버지니아 요크타운을 점령하게 되자 전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프랑스는 당장 요크타운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과 프랑스군 전 병력을 아주 비밀리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크타운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랑세 장군은 프랑스 함대와 지원부대를 이끌고 체서피크만 위쪽 요크강으로 향합니다. 즉 프랑스 함대가 영국이 바다로 도망갈 수 없게 퇴로를 막았고 지상에서는 독립군과 프랑스군이 신속하게 요크타운을 포위한 것이죠. 이때 모인 독립군과 프랑스군의 총병력이 15,000명이었는데 영국군 병력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콘월리스는 뉴욕에 있는 클린턴 경이 달려오리라 믿고 철저하게 수세로 임합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뉴욕을 버리고 내륙으로 나오면 미군이 요크타운 포위를 풀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경이 콘월리스에게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보루와 방벽을 쌓고 버텼고 프랑스, 미국, 연합군은 구역을 나눠서 양 방향에서 참호를 파며 성벽으로 접근합니다. 당시에는 총과 대포가 아직 허약했기 때문에 요새화된 진지에 그냥 덤벼드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공성법이 지그재그로 공격부대가 참호를 파면서 성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수비대는 참호 공사를 방해하려고 맹렬하게 포격과 사격을 가했지만 연합군의 공사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호가 성벽에 접근하면서 연합군의 화력만 더 강력해집니다. 나폴레옹의 선배로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포병이었던 프랑스 포병들은 영국군, 미군보다 함수 앞선 포격들을 보여주면서 수비대의 포대를 잠재합니다. 콘월리스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요크타운은 좁았고 포위망이 다가오면서 시내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고 지하 참호에 병력과 민간인이 숨어 살다 보니 금세 전염병이 돕니다. 수백 명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국 독립군과 프랑스군의 연합작전으로 영국군은 포위망에 갇혀 보급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 희망이 해군인데 프랑스 함대에 압도되어서 아예 덤비지를 못합니다. 영국 해군이 200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딱 한 번 무참한 꼴을 당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예요. 미국을 위해서 한번 망신당해주는 거죠. 지원군을 기다리다 지친 콘월리스는 야밤에 바다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1781년 10월 그는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7,000명이 넘는 부대를 모두 넘겨줍니다. 독립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영국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이란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군사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영국군 사령관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이 결정적인 원입니다. 전략적 승리를 하는 것은 원래 두 가지 방법으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란 의지를 분쇄하거나 분리 독립을 거부하는 구강파를 도와서 그들이 아메리카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반란 의지를 분쇄하는 방법은 수도를 장악하거나 경제 중심지를 장악하거나 반란군을 섬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돼요. 왜? 13개 주에는 수도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뉴욕? 그냥 큰 도시일 뿐이에요. 필라델피아? 대표들이 회의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아메리카에는 아직 런던이 없습니다. 영국군은 런던을 찾아다니다가 뉴욕의 클린턴, 필라델피아의 하우 이런 식으로 부대가 자꾸 분열되었고 버거인은 캐나다까지 갔다가 소멸해버렸습니다. 미국이란 땅이 아직 전략 거점이 없고 아메리카와 본국 사이에는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영국군은 전투에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적은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는데 내륙으로 깊이 추격하다가는 영국군이 보급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수송부대를 게릴라들이 계속 습격하는데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전략 거점이 없으니까 미군은 자유롭게 도망치고 이것이 영국군의 전술에 두 가지 공격을 주는데 첫째, 영국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미군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전쟁은 장소를 먼저 선택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장소를 선택하면 미군은 메롱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미군이 어디 있다 그러면 영국군이 가야 되잖아요. 결국 장소 선택권이 미군에게 가요. 아무리 영국군이 뛰어나다고 해도 벙커힐 전투처럼 미군이 유리한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면 영국군은 이겨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손상을 입다 보면 적진에 고립되었다가 파멸해버릴 위험이 큰 겁니다. 두 번째로 아메리카인의 영국에 대한 충성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약했습니다. 구강파라고 해도 정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군은 정찰조차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소규모 정찰부대는 마을에 들어가면 잘해야 두드려 맞기 일쑤였고 땅이 너무 넓어서 정찰대를 보내도 지형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현지인들은 강의 수위나 기온, 지세에 대해서 치명적인 거짓 정보를 남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영국의 전쟁 의지는 꺾이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평화협상을 타진했고 8년간의 독립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1783년 9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드디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참전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강화회의가 개최됐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독립을 명확하게 인정받았고 캐나다 남쪽 국경에서 플로리다 북쪽 국경 그리고 대서양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영토로 확보합니다. 이렇게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 과연 이 땅을 물들여왔던 피바람은 사라지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13개 주에서 시작된 미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와 눈물의 학살극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파리 강화조약으로 미국은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의 땅을 영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고 영국도 그걸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정착하면서 백인들이 자꾸 식민지 개척하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그게 미국 땅이라고 영국이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북아메리카 영토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 땅을 프랑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손쉽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북아메리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영토가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루이지애나는 미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루이지애나를 개척하도록 탐사대를 조직해서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미국의 서부 지형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육군 출신의 루이스와 클라크는 제퍼슨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48명의 대원과 함께 서부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서부의 다양한 생태 환경과 지형, 그리고 원주민들을 만나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추후에 미국 서부 개척자들에게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게 됩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언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족, 코만치족, 나바오 인디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원주민은 부족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사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원주민은 위대한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식물, 생명이 없는 존재마저도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에게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원주민들이 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인들과 원주민의 세계관의 차이, 문명의 차이, 국가 형성의 차이에 따라서 원주민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21년 미국이 플로리다까지 매입하면서 원주민들의 악몽은 현실이 됩니다. 특히 1829년 조지아에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수백 년간 이곳을 지키던 원주민 체로키족이 미국인들에게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의 발견은 미국인들에게는 신의 선물 같았겠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신의 저주 같았겠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구실만 찾고 있었던 때에 금의 발견은 최고의 명분이 됩니다. 사실 체로키족은 청교도들 이주해둔 초창기부터 미국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학교와 공장을 짓고 미국 정착민들과 가장 잘 평화롭게 지내던 부족이었는데 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내는 격이 되는 거죠. 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은 체로키족의 땅을 마구 드나드는 건 기본이고 가축도 훔쳐갑니다. 그런데 정작 체로키족이 금을 캐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7년 동안 금의 가치는 약 110만 달러가 됩니다. 당시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 이주 계획을 세우면서 1830년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인디언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언 추방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내세워서 미시시피강 동쪽에 사는 체로키, 세미놀, 촉토, 치카소, 크리크 등 총 5개 부족을 강 서쪽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아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오클라호마로 체로키족은 약 1300km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원주민을 전쟁포로처럼 끌고 갔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하루에 삶은 옥수수 한 줌과 순무 한 개, 끓인 물만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필 눈폭풍이 몰아치던 겨울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꽁꽁 언 강물을 녹여 마셔야 했고 밤에는 칼바람이 부는데도 맨땅에 누워 자야만 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채찍까지 휘둘렀고 열악한 상황에 도중에 죽어가는 원주민들이 발생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한 군인이 쓴 수기를 보면 체로키족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통한 죽음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염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추장 존 로스의 아내도 있었다. 고상하고 인정 많은 이 여인은 병든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한 장밖에 없었던 자신의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고 희생되었다. 그녀는 관도 없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길가에서 자그마한 무덤으로 남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하지만 금에서 시작한 끔찍한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금에 매혹된 미국인들은 조지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까지 손길을 뻗었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그리고 금을 캔 그 자리에 원주민의 붉은 피를 남기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겪게 될 금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